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A2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C 드라이브 안에 커말1급이라는 폴더 안에서 스프레드시트에 모의고사 폴더를 선택합니다. 인사 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인사 현황 테이블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가져올 필드는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4번 선택하고 더블 클릭, 생년월일, 그 다음 직위, 부서명, 직무수행, 이해 판단, 성실, 협조.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왔나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름, 4번, 생년월일, 직위, 부서명, 직무수행, 이해 판단, 그 다음에 성실, 협조. 네.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조건을 지정합니다. 직위가 대리이고 대리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부서명이 기획실이거나 그럼 같습니까? 기획실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이거나 아니까 또는을 선택하셔야겠죠? 같습니다. 총무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서명이 기획실이거나 또는 총무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다음 클릭하셔서 정렬 기준을 첫 번째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기준을 설정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셔서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라고 했는데요. 문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가져온 데이터까지만 작업하시면 되고 범위로 변환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시고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22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함수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언급이 없다면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지역을 노원 선택하고 컨트롤 C, A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성별 선택하고 여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지역 옆에다 B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노원에 해당이 되고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이면서 또 구매 실적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성별 옆에다가 두 번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요. 이하 작거나 같다 2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구매 합계 실적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름과 성별과 지역 그 다음 구매 실적 합계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A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고급 필터를 통해서 추출하고자 한 조건 작성하셨고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까지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는 작성해 놓으셨던 A22부터 D23에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7셀부터 D27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노원 지역에 해당하면서 성별이 여자고요. 구매 실적 합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3부터 I20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선택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합니다. 수식은 최종 주문일이 2017년 또는 2019년이라는 조건을 줄 건데요. 또는이기 때문에 등호가 입력하시고 오하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최종 주문일의 연도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2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2열 입력하고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최종 주문일이 있는 2, 3셀을 선택하는데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그 값을 2열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2017년과 같습니까? 첫 번째 조건 심표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2열 함수 입력하셔서 2, 3셀을 선택하되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가로 닫고 그 값이 2019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2017년 또는 2019년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글꽃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꽃 색깔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17년과 19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A2부터 I20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을 가로라 하라게 됐습니다. 용지 방향에 가셔서 가로 선택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의 옵션에 가셔서 인쇄했을 때 정가운데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페이지 아래쪽이니까 바닥글 편집이 되겠고요. 바닥글 편집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 삽입 입력하시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주신 다음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눌러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범위 정한 데이터가 용지 방향은 가로로 가로 방향에 정가운데 인쇄가 될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4셀을 선택하시고요. 관리부부터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실 책임의 평균값을 구해라. average if 함수 사용하시고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내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verage if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겠죠. 조건을 찾을 범위는 부서명이 입력된 C4부터 C26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이 범위에서 갈리브를 찾겠습니다 라고 J4셀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실제적인 평균을 구할 거는 성실 책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성실 책임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을 내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equal 다음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하신 다음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무 수행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이 인사부에 해당한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 번호를 갖다가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추출하는 함수, 추출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와 d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값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법사 함수 삽입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dmax를 선택하고 확인. dmax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저희가 직무 수행에 대해서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직무 수행 선택하시고 D3을 선택하고요. 부서명은 인사부라고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부서명이 인사부에 가장 직무 수행의 점수가 높은 값은 98점입니다라고 값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지수에 해당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지수에 해당한 번호가 23입니다라고 번호를 가져다 추출해야 되는데요. K12셀에 dmax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equal 다음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매치 함수를 입력합니다. 매치. 가로 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dmax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쉼표. 그 다음, 조건을, 이제, 이 값을, 98점을 찾을 범위가, 직무수행에서 값을 찾을 건데 조건은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합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직무에 가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 가로 열고 먼저 조건을 부서명이 있는 D4부터 D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인사부와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 저희는 직무수행에서 실제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수행에 있는 점수가 있는 데이터 D4부터 D26을 선택하고 쉼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찾을 값이었고요. 두 번째는 찾을 위치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부서명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98점 인사부에 해당한 번호가 23번입니다라고 23이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 4에서 이해 판단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열 함수는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시고 equal FREQUENCY 선택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해 판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24부터 226까지 선택 쉼표. 그 다음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해 판단에 입력된 60, 70, 80, 90, 100이라고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60점대 이해 판단의 데이터는 2건 있습니다. 70점대 6건 있습니다. 80점대 5건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에 서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K17부터 K21까지 선택하고 equal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쉼표 서식을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과 그 다음에 붙일 명자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탔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문자로 처리가 되어서 명자가 붙으면서 문자로 처리가 돼서 왼쪽 맞춤이 되실 겁니다. 2명, 6명, 5명이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는 등급이네요. 아래쪽에 등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가중치가 P29부터 E29 영역의 값을 곱하여 점수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정상호 데이터가 쭉 있는데 위쪽에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점수를 찾습니다. 이 작업 먼저 할까요? F30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product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이는 정상호의 데이터만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는 가중치가 입력된 B29부터 E29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가중치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91.6 이라고 구해지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대한 값을 구해놨습니다. 점수를 구해놨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F30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VLOOKUP 입력하고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점수는 구해놨고요. 쉼표 오른쪽 표 6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표 6에 J30부터 K34 영역의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등급을 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등급까지 구하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먼저 표시할 위치 H4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점은 입력받는 값이요. 문제에서 직무 수행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가로 열고 직무 수행 쉼표 이해 판단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이해 판단 그 다음에 성실 책임 그 다음 절충 협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2 뭐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점은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돌려주고요.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0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if 직무 수행 점수에서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이해 판단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 책임의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절충 협조의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총점에서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0 그렇지 않다면 else fn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2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더하기 성실 책임 곱하기 0.2 더하기 그다음에 절충 협조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if 조건을 쭉 작성했고요. 네 과목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라면 0점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에 곱하기를 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H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삼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직무 수행 점수, 이해 판단 점수, 성실 책임 점수, 절충 협조 점수를 각각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하나가 60점이 안 된 데이터가 있어서 0점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모두 네 과목 다 60점 이상인 데이터는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총점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26셀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A1부터 I47까지 입력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K5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K5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부서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 필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직위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입사일자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비율입니다. 근데 전체 비율은 나중에 문제 내용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명과 직위와 입사일자, 직무 수행까지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 지정하셨으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두 번째 항목에서요. 입사 일자를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일자가 입력된 안쪽에 커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로 L7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그룹을 월이 아니라 연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실 거고요.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연 단위로 데이터를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에 열 학계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위쪽 오른쪽에서요. 직무 수행을 가지고 열 학계 비율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직무 수행을 다시 한번 갑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직무 수행 2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직무 수행 2번이라고 표시가 되고 우리 화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도요. 학계 직무 수행 2번이라는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N5셀에서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이름을 전체 비율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름을 전체 비율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갑 표시 형식에 오셔서 직무 수행에 대한 데이터를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갑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9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밝게라고 있고요. 현재는 16번이 선택이 되어 있죠. 네, 이제 9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피벗 스타일 밝게 9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 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금액 계산. 금액 계산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금액을 계산할 위치 H4셀을 선택하고 equal 첫 번째 가로 열고 보유량 있는 E4셀 더하기 요청량이 있는 F4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3000을 입력합니다. 값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를 J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금액 계산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계산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의 판매량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판매량 계열에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 겹치기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하시고 그다음 겹치기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열 옵션에서 지금 겹치기는 판매량이 아니라 목표량이네요. 다시 한번 값을 표시했고요. 목표량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겹치기 50%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200을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최소값 200, 그 다음에 간격의 값을 20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업 다섯 가지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인사 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인사 고가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인사 고가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하겠습니다 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B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G5부터 G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TXT 날짜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열 오늘 날짜 데이트 함수 이용해서요. date 구한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기호와 큰따옴표 묶어서 연 M% 그 다음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에서 월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트 입력하시고 M%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연, 월이 바짝 붙여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창 한번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에서요. 인사 고가 입력 현황 폼이 나오는가, 연도가 나오는지,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재 폼에서 부서 선택하고 성명과 점수를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기준 셀을 A4셀로 잡으실 거고요.
A4부터 연결되지 않은 위쪽의 3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할 겁니다. 부서는 A열이니까 열의 번호가 1번이고 성명은 두 번째 B, 직무수행 3, 4, 그다음에 평균은 계산해서 다섯 번째 표시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현재 등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CMD 등록을 클릭합니다. 행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레인지 A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점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하는 데이터는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했고요. 셀즈 i, 1에다가는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CMB 부서 셀즈 i, 2 두 번째에다가는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성명 세 번째 C열에다가는 직무 수행 점수를 입력할 겁니다. 라고 txt 직무 수행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4에다가 D열에다가는 이의 판단력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의 점수 각각의 컨트롤 값 이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폼에 가서 인사국가 입력에 직무 수행은 txt 직무 점수네요. 직무 점수, 이의 점수, 직무 점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txt 직무 점수, 이의 점수. 그래서 A, B, C, D까지 입력을 했고요. 평균 값은 직무 수행 능력과 이의 판단력의 값을 도에서 나누기 2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즈 i,5는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입력받은 i,3에 있는 값과 i,4에 있는 값을 도해가지고 나누기 2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는 식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에 관련된 작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 창 닫고요. 인사국가 입력 현황 버튼 눌러서 부서 선택하고요.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95점, 90점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되는지 관리부 이름, 점수, 평균값이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